반하액 니우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탄핵 뉴스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오후에 하다가 네, 오전으로 바꿔서 지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땡기니까는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그렇지만 탄핵 뉴스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준비를 했습니다. 11시에 시작하는 탄핵 뉴스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신 문경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경환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 어디 뭐 피서를 가실 것 같은 느낌. 오늘도 뭐 몰디브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몰디브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탄핵하고 몰디브로. 예. 네, 아, 그리고 우리 저 배우님 경과 상상, 네, 우리 백지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본명으로 소개를 하는 거였는지 네. 그 저 활동명으로 소개를 하는 건지 순간 헷갈려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오늘 그 저 문경환 연구위원님 모시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가짐이? 너무 평화롭고 마음이 네. 많이 안정이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까지 뭐 유영구 우리 저 정책위 의장님하고는 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이전과 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약간 기분이 조금 나빠요. 보니까는 어? 머리 크게 해서 조금 다르군요.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작아서. 네. 어떻게 어, 이렇게. 머리... 아, 그래서 일부러 네. 모자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부피를. 공개가 되는군요. 네. 제가 모자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아, 네. 이야기. 여름에 맞게끔 또. 아름답게. 예, 오늘 지금 뭐 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시는데요. 뭐 니키님, 네, 촛불의 화령님, 임춘혜님, 강초HJ님, 네, 진화삼촌님 다들 어, 고맙습니다.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또 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들이 예, 또 많이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오늘은 국내 정치, 예, 국제 한반도 이렇게 여섯 개씩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예, 늘 저희들이 국제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예, 좀 나눠봤고요. 자, 국내 정치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박수로 한번 치고 넘어가죠. 국내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유, 잘하면 다시 한번 시작!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독립기념관 이야기입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친일파라고 또 말이 나는데 8월 네네. 8일에 독립기념관장에 취임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 안익태나 백선엽 등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들을 미화해온 분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발언에는 취임 후 첫 발언에서 친일 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첫 발언으로 한 거예요. 야, 그 그래도 그렇지 첫 발언은 진짜 심하긴 심하네. 그러니까 친일파를 명예회복 시켜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아니 그러면은 친일파 명예회복 기념관장으로 가셨어야지. 그런 건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관으로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독립기념관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겠다. 네. 이거는 진짜 어떤 그 독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완전히 그 독립을 어, 독립 후손, 독립 운동가들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친일파들을 명예 회복을 해주면서 네. 그들을 좀 내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광복절 예. 이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3일 뒤면 8월 15일인데 네. 광복회가 대통령실 광복회 기념 오찬 초청에 거절 의사를 강력하게 네. 밝히면서 이런 친일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야당도 그렇고 그 유공 독립 유공자 분들도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광복회 회장 님이 이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이게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네, 네. 어, 이 김영석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표명했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어, 그랬던 건데 이제 이런 완전히 지금 친일파를 앉혀놓은 거니까 네. 어, 그러면은 광복회에서는 우리는 못 간다 라고 한 거고 야당들도 아니 이런 사람을 하면 어떻게 가냐 우리가 네. 어, 그래서 안 간다고 한 거죠. 네. 네. 근데 너무 대놓고 친일적인 인물이고 대놓고 그걸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성향을. 네네. 그런 사람을 왜 굳이 안 칠까요? 야. 국민들이 다 분노할 게 뻔한데 근데. 이거 궁금할 때는 우리가. 네. 궁금할 때는 이제 상임연구위원 이렇게 모시는 거죠. 어, 화면이 먼저 바뀌었어. 야 우리 PD님이 궁금한 건 못 참는다. 네. 네. 왜죠?
일단은 지금 정부나 여권, 국힘당을 비롯해서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 친일파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친일 행적들이 있거나 뭐 그런 쪽으로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적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국민들에게 독립운동보다는 친일파가 정당했다라는 거를 계속 세뇌시키려는 노력이 사실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독립기념관장만 문제가 아니고 독립기념관의 다른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지금 그 관장들이 다 그런 이제 친일파 뉴라이트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한국 사회 전반을 친일이 정당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하나 보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걸 지금 누가 원하고 있을까? 네네. 일단 일본이 원할 거 아닙니까? 한국이 친일 국가가 되면 일본이 좋겠죠. 네. 일본은 좋겠죠. 우린 기분 나쁜데. 네, 우린 기분 나쁘지만 일본은 좋을 거고 일본만 좋냐? 미국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고 싶은데 한국의 반일 감정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일 동맹도 돼야 되는데 한일 동맹은 한국이 반대해서 안 돼요. 근데 한국이 친일 국가가 돼버리면 한일 동맹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놓고 있어요. 너네 빨리 그 반일 이런 거 이제 다 정리하고 일본하고 손 잡아라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한일 간의 이런 그 우리로 봤을 땐 굴욕적인 협정이 맺어졌을 때 꼭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죠. 네. 굉장히 또 좋아했어. 그렇죠. 그때 2015년 그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 네. 그때도 미국이 뭐 그 좋아했고요. 네, 뒤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강제로 시켰다라는 얘기는 뭐 공공연했죠. 네, 한일 외교 관계자들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국무부 장관 했던 앤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웬디 셔먼이었나? 그 사람이 아주 험한 말 많이 했어요. 한국 너네는 왜 그렇게 무슨 그 3.1운동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아주 그냥 진짜 욕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든도 그 선거 과정이었나? 아무튼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이전, 그러니까 1945년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한국은 원래 일본하고 같은 나라 아니었어? 지금 왜 헤어져가지고 저렇게 서로 싸워?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너네 이제 그만하고 싸우지 말고 옛날처럼 한 나라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저 바이든이 그랬나? 뭐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됐다고 자기 큰 성과라고 막 그런 그래서 뭐 우리 그때 제2의 한일 합방이냐? 맞습니다. 막 그런 게 돌았죠. 네. 예,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그 독립기념관까지 독립운동까지도 네. 네. 얘가 그것도 했다고 그러대. 그 저 홍범도 장군 동상 옮기는 것도 찬성했던 놈이더라고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놈이에요.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해서 지금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일본에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막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월 27일에 인도에서 열린 46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수석대표로 온 카노 타케이로라고 하는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네.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재해달라고 설득을 한 건데 그 얘기에서 이제 모든 노동자라는 부분을 우리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국인 노동자라고 변경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딱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일본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을 한대라고 이제 얘기를 대신해서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근데 네네. 그런 표현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사실상 편집을 한 거잖아요, 말을. 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 노동자라고 조작을 한 거죠. 이거. 조작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말 자체도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강제 노동 끌고 와서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켰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 그 저 지금 그 기념관이라고 생긴 것도. 그 영상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엄청 허접합니다. 에이. 바로 그 옆에 있지도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맞아요. 뭐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는 뭐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이 좀 가혹했다. 뭐 이건 써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강제로 끌고 간 노동자라는 게 적시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거 자체를 지금 외교부가 그냥 아예 눈 가리고 아웅을 해줬네. 네. 조작한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면제부를 줬어요. 외교부가 아예 나서서 일본 입장으로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대신 나서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한미일 동맹을 위한 네. 그런 작업들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일부겠죠. 그런 흐름에. 그렇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왜야 왜? 네. 왜 아이? 왜? 네. 외교부야? 그리고 아니 일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외교부라는 데가 네. 우리나라 국익, 주권을 위해서 다른 그렇죠. 나라와 협상하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이런 일 하라고 만든 데가 외교부 아닙니까? 근데 외교부가 한국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를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그 네네. 예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공동선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공동 뭐 발표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영어로만 나와요. 한글로 안 나와요. 이게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아니 보통은 협상을 하면은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맞아요. 당연한 네네. 거죠. 그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네. 영문본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한글본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 비공식 번역본이라고 나와요. 아니 한글본이 있어야지 왜 우리나라 외교부인데? 한글본이 없어요. 비공식 번역본만 있어요. 아니 그건 이건 외교부가 잘못한 게 아니네. 정부에서 아예 그냥 전문 자체가 없는 모양이구만 한국국에. 그렇죠. 그 협상을 누가 합니까? 외교부가 하는 거죠. 외교부 하니까. 네, 외교부가 실무선에서 원래 공동선언문 같은 거 다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할 때 이미 영어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는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하다. 심각해. 예, 저는 또 이제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전에 KTX를 탔더니 KTX 책자가 있더라고. 이제 뭔가고 내가 봤거든요. 그 호남선이었어. 네. 봤더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괜찮다고 KTX 책자에 그 홍보 책자였다니까. 야,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네. 사도광산 이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그것도 웃겨요. 오죽했으면은 미국의 뭐 언론 뭐더라. 거기서 이걸 비판했어요. 일본을. 일본을 비판해서 그다음에 한국 정부도 비판하고 너무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오죽하면 이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일본 편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지들이 봐도 이거 너무하다 싶었나 봐. 야 이거 사도광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인류 문화유산으로 할 수가 있냐. 거기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인데 그러더라고. 네. 야 참. 근데 그거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자면은. 네. 원래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과 일본이 빨리 화해해가지고 네네. 군사동맹을 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 시비를 건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일본,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야, 너네 왜 자꾸 다툼거리를 만드냐.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제해라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니고 한국한테 야, 일본이 저렇게 해도 너는 그냥 받아들여. 너네가 숙여. 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무조건 일본 편만 들고 한국은 일본한테 숙여야 되는 존재.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그 저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압박을 하는 거죠. 걔들이 뭐라고 압박해 근데? 너 그 가만 안둬 이런 건가?
원래 한국 사회 한미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 원래 한미 관계가 미국이 시키면 한국은 네네 하는 게 아, 그렇군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압박만이 아니라 당근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당근 어떤 게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 준다니까. 아, 노벨 평화상. 아. 너는 야 노벨 평화상 내가 주려고 마음 먹었잖아. 케네디 그 용감한 상 먼저 줬잖니. 기시다랑 바이 아니지 기시다랑 윤석열 둘이 줬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지지율이 바닥이더라고요. 1등이 누구게? 지지율 맨 밑바닥이. 바닥이 1등이요? 어 누구? 바닥 1등. 기시다 아닙니까? 기시다예요. 아 그죠. 걔가 막 기시다. 밑바닥을 기시다가 그런 분인데 2등 윤석열. 기시다 위에. 기시다 위에 윤석열이야. 아. 근데 그 부정 평가 있잖아. 부정. 싫다는 평가가 있잖아. 이게 네. 이제 에, 그 지지하는 게 이제 바닥이라는 건데 이제 부정이라는 게 있잖아.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네. 부정 1위는 누구게? 윤석열. 전 세계 윤석열 1위. 와. 아. 전 세계 1위. 네. 아니 근데 얘네들 정말... 이런 쓰레기들끼리. 네. 어? 이게 용감한 정말 용감한 애들이긴 하네. 네. 아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7일 날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 조사 실무 총괄이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 상급자인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 처리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 이 사건 관련해서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권익위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분이 좀 정상적으로 네. 하려고 했던 아, 다분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아니, 상식적인 거죠, 이게. 정의롭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네. 뭐 잘려나가는 네. 지금 그 어디입니까? 최이병 사건도 마찬 그런 거죠. 네, 네. 박정훈 대령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마약 사건 우리 백혜룡,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이 지금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명칭도 보면은 말이에요. 부패방지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한 거를 밝혀내고 네. 그거를 폭로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이분은 할 일을 한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막 권익위 위원장이랄지 이런 놈들이 지금 다 막 아이 무죄다 네.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요. 네. 그 압박이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평소에 상당히 이제 정의감이 있었고 네.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패 척결에서 상당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네, 위에서 네. 내리 눌러가지고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 일 네. 있고 나서는 거의 이제 밤마다 술 마시면서 막 신세한탄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래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희희낙낙거리고 네. 휴가를 가고 네. 부산에 나타나가지고 사진을 비공개 사진이라고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정말 악마와 같은 짓을 하는 게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김건희가 원하는 거죠 이게 다 알아서 죽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놈들이 네. 네. 그런 거고 그 뒤로 검찰놈들이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노무현 대통령 뒤를 이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분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리신 건데 지금 이거 타살이죠, 이건 타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 괴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 네. 절대 그 달리 생각 마시고 힘을 내시고 촛불 집회에 나오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고백을 해주시고 함께 싸워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박정훈 대령과 그런 백혜룡 경장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힘을 많이 드려야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그 생각도 또 났어요. 최희병 사건에서 칠포병 대대장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죄책감과 그 고통에 정신병원에 시달리시다 결국 정신병원에 본인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 네. 용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는데 그분은 그래도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 예전에 김태형 소장님이 하신 네네.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이 나라가 사회 구조와 나라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으니까 네. 오히려 상식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사고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회에서 더 네. 활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김건희가 정신병자인데. 그렇죠, 말이 안 돼. 네? 사람들이 정말 질식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질식돼가지고요. 예, 우리 스페너님이신 우리 아콩알님께서 네, 아콩알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애써주십니다. 네. 예, 일단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 인사들,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일부가 올해 1월에 언론인,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막 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민주당, 국힘당, 한겨레, 동아일보 등이 막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참 발빠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반부패 수사 일부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부패를 막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 예? 네? 그런 네.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명품백 받은 김건희. 네. 대통령실. 대통령실. 네. 그다음에 최은순. 네. 또 고속도로 위기하는 원희룡. 이진숙. 이진숙. 네. 법카. 그거 했나 얘네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그 통신 조회를 하면은 네. 바로 대상자들한테 그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런 사유로 통신 조회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 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최대한 연기를 한 다음에 7개월이 지나서야 딱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숨기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이게. 왜 숨겨? 아니,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떳떳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네. 지금 몇 명을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한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라고 해야 아는 거잖아요. 네. 네. 대략 한 3천 명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뭐 몇천 명인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단일 사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을 통신조회를 했다. 이거 되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무슨. 네. 뭐 감시국가군요. 네, 그렇죠. 네, 빅브라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를 하면 515만 명이라는데 500만 명이래. 네. 그건 이제 지난해 1년 동안. 1년 동안. 네, 지난해 1년 그러니까 동안. 1년 동안에 5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5천만이니까 10분의 1을 한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10명 중에 한 명. 와. 그 지금 위험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아, 저 이번에 3천 명이 저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네요. 네, 마음이 복잡하네요. 네,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막 들여다보고, 네네, 탄압하려고 하는 거냐, 위축되고 뭐 두려워해라 이런 목적인가요? 왜 이러는 건가요? 네, 왜 이러는 건가요? 기본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받아보신 분, 저도 이제 예. 몇 년 전에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 받아보면 기분이 되게 일단 기분이 나쁘죠. 나쁩니다.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걸 친구들이 왜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압박이 되는군요. 수사기관이 이게.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네? 그러니 이거 괜히 빌미 잡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뭐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경찰들이 괜히 이제 막 그 사진 영상에 나온 사람들한테 소환장을 보내요. 네네네. 근데 소환 와서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불법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소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압박을 넣는 거예요. 너 촛불 집회 계속 나가면 내가 계속 부를 거야. 이런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길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언론을 길들이고. 특히 이제 야권 인사들, 야권 인사들을 네. 네.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나 뭐 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아마 이번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 건으로 해가지고 그 뉴스타파 기자는 그 아이가 5살인가? 네. 그런데 그 아이 핸드폰까지 뭐 아이 뭘 했다고 그러던데? 참.
그리고 지금 이게 통신조회만 나온 거지. 이거 말고도 또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네. 이전에도 뭐 대학생 단체랄까요? 네, 그런데도 네. 막 사찰하고 촛불행동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그 아이는 5살이 아니라 5학년이라고. 예, 제가 숫자만 봤군요. 네, 5학년이라고. 5살이 핸드폰이 있긴 좀 애매한 거였어.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네. 아, 뭐, 이제 물론 유튜브는 볼 수 있어요, 5살이. 네. 아, 그렇죠. 5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봉지욱 기자의 딸이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전화기를 경찰이 들여다본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압박이 확 되죠. 그러니까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영화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악당들은 꼭 그 가족을 그 잡아가거든요. 납치하고. 맞아요. 어?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대사가 그렇잖아요. 나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은 건들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윤석열이나 김건희 얘네들이 이 기득권들이 초롱성처럼 자신들의 그 부패의 성을 쌓고 네. 니들은 건들지 마라. 우리는 계속 부패할 테니까.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더 네. 열받는 건 뭐냐면 옛날에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네. 이 통신 조회 가지고 엄청 그 막말한 게 있었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어 그때? 그때 이제 그 공수처에서 이제 통신 이렇게 네네. 확인한 거였거든요. 통신 사찰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어? 아이고 미친 사람들 아닌가? 아, 좀 비슷했습니다. 좀 비슷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아,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들 이제 통신 조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게 무슨 불법 사찰이고 막 경로를 네. 했네요. 경로를 네. 독재하는 거고 이런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자기가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로남불이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은 원래 이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대폭 네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검사의 통신 자료 수집 건수는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하. 근데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예. 전혀 신경 안 쓰고 검사들은 계속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군 이야기인데요. 아하. 이제 A 정보 사령관이 정보사 소속 B 여단장에 대해서 이제 상관을 모욕했다라고 상부에 보고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러고 나서 B 여단장이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A 사령관에 대해서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어서 네. 고소전이 일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장관이 이 정보사령관과 여단장의 고소전에 대해 뭐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사 장군 간의 볼성사나운 고소전이 서울 충정로에 자리한 보안사무실 사용 문제로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싸우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일단 그 정보사 사령관은 이름이 A가 아니고 문상호입니다. 네. 아, 이름 바뀌었어요? 아, 아니, 정보사 사령관은 이름 다 공개돼요. 아, 그런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저, 뭔가, A, B를 이제 구분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네.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문상호. 네. 문상호. 동성이시네? 아, 네. 문상호. 네. 네네. 친척이겠죠.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네, 사령관이고. 여단장은 이제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사는 사령관만 공개가 되지, 그 밑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흔히 이제 안가라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도 그렇고 정보사도 그렇고 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이 아니라 예. 비공개로 비밀리에 예. 유지하는 사무실들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아. 예. 거기 이제 충정로에도 그런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충정로에 있다는 게 이게 밝혀지는 것도 사실 웃긴 거 아니야? 네, 원래 밝히면 안 되죠,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이 여단장이 콩가루 같은 것들 고소장에다가 장소를 써 버렸어요. 아. 근데 고소장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거 기밀 공개 아니야 이거? 그렇죠. 이거 네. 완전히 그건뿐만 아니라 지금 기밀 공개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고소장에다가 네. 다 써버렸어요. 네. 작전명 이런 것들을. 오. 그래서 그 군사정보발전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말이 민간단체지 외곽단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보사 출신 뭐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거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대북 작전을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걸 뭐라 했더라? 뭐 광개토 무슨 작전인가? 맞아, 뭐 그런 광개토 뭐라고 했어요. 하더라고.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내용은 모르니까 무슨 작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네네. 그 광개토 하면 딱 떠오른 게 만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동북 삼성에 가서 탈북자들을 기획 탈북시키는 그런 이제 기획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는데 이게 사령관하고 뭐가 안 맞았어요. 사령관장하고 네, 여단장이 사실상 이 작전을 펴는 실무 책임자인데 네네. 사령관이 야, 그 사무실을 왜 네 마음대로 빌려줘? 빌려주지 마. 그 공짜로 빌려줬다면 그거 뭐 배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여단장은 아니 원래 이렇게 식으로 다 해왔다. 예전에도 이거 논란 됐는데 재판 받았을 때 다 합법으로 만들어놨다. 네네. 뭐 사령관이 실무를 모르고 저런 얘기 하니까 이게 작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면전에서. 네. 근데 여기서도 핵심이 있더라고 보니까. 결재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령관이. 근데 사령관보다 여단장이 더 기수가 높죠. 아, 예, 선배예요, 선배. 선배야. 육사 선배예요. 내가 사령관이고 이게 여단장인데. 3년 선배입니다. 3년 선배. 여기 선배야. 그러니까 아. 내가 더 그러니까 후배가 더 상급으로 진급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 업무는 그 쉽게 말해서 사령관은 약간 이제 바지 사장 얼굴 마담 같은 네, 역할이고 네. 실제로 진짜 공작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해도 사령관까지 승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 네, 여단장이면 사실 이제 승진할 만큼 한 거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계속 공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수는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 그거 기분 나쁘겠어. 기분 보니까. 나쁘죠. 그리고 아니, 이 후배가 네. 이게 결재판을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야. 오, 상관한테 항명이야? 네. 그러고 던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여단장도 문제가 있다면 보니까 이 사람도 약간 옛날에 부패 때문에 네. 이 부패 문제로 뭐 이렇게 좀 그 재판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징계가 아니 저 진급이 늦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그 재판 자체는 무죄가 됐어요. 결국은 그래.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뭐 또 뭐 싸바싸바 했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야 이게 재밌는데 아주 흥미진진하네. 아주 우리 시간이 여유가 있나요? 아 이것만 봐도 되죠 우리가. 네. 네. 어떤 그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 분명히 그 사건들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 그럼 이 사람이 협박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 그 유죄 때리게 증거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협박해.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돈을 뜯어낼 수도 있는 거고 뭐 나 승진 시켜줘 안 그러면 이거 폭로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또 하나 미스테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라고. 아, 그거 엄청난 거죠. 이거 네. 뭐 북한에 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명단이. 그렇죠. 근데 그게 내부자의 소행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모 아, 그렇죠. 네. 명단을 넘긴 게 뭐 네. 공무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보사에 있는 말단 그러니까 5급인가 그랬는데 그 이 사람이 자기 노트북에다가 그 블랙 요원들 이거 완전히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공작원들이거든요. 공작원 명단을 다 수집해 놓고 이걸 북한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중국 동포한테 넘겼다고 하는데 그게 북한에 가 있으면 뻔한 거죠, 뭐. 아니 근데 자신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해킹 근데 어떻게 중국 요원이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어요? 해킹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노트북에 명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뭐 그렇다고. 네. 군사 기밀을 왜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네. 자체가 넘기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뻔한 거죠, 이건. 그건 뻔하다. 네.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이 블랙 요원 사건과 이 지금 사령관 여단장과의 네. 다툼이 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소설을 쓰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사람이 어쨌든 5급 그 군무원이면은 블랙 요원 명단에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이미. 네. 근데 어떻게 그 명단에 접근을 해서 자기 노트북에 저장을 해놨냐 이거죠. 네네. 누군가 내부 그 협조자가 있었을 거다. 네. 그리고 협조자는 최고위급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블랙 요원 명단은 블랙 요원은 여러분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첩보원들 영화 보면은 영화 첩보원 네. 그 이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점조직이란 건 뭐냐면 네. 내 직속 상관이 누군지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블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가려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누가 또 다른 요원인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네. 나는 직속 상관만 알지. 그러니까 전체 명단을 가진 사람은 최고위층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야? 최고위층이 줬다는 거예요 명단을? 그럼 최고위층이 뭐 실수로 명단을 유출했거나 아니면
뭔가 협박을 받아서 넘겼거나 했을 수 있다는 명단 거죠. 리스트를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확보를 한 것 자체에 네, 이미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서는 말이 그 정보관 입장에서는 그 이 명단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그거를 뭔가 어떻게 가져왔든 아니면 일부러 줬든. 네. 그렇죠. 오, 야, 이거 흥미진진하는 건데 이거. 네. 아,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네네. 아, 이게 재밌는데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 사령관이나 여단장이 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일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층이면 결국 뭐 여단장이나 사령관 정도 될 텐데. 근데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차피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령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단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제가 넘긴 거 아니야? 서로. 왜냐면 어 나는 안 넘겼는데 어떻게 말단이 명단을 가지고 있었지? 제가 넘긴 것 같은데? 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의심을 하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때마다 눈초리가 이제 어? 쟤 아무래도 이상한데 제가 넘긴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서 갈등이 심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그냥 업무와 관련돼서 네가 아냐, 내가 아냐, 내가 상관인데 네가 하급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더 본질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 재밌는 건데 난 불량기용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밝혀진 게 우리 해커가 네. 북한의 그 정보 네. 그쪽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네. 북한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통 북한이 해킹을 잘하는 거 아닌가? 보통 북한이 막 우리 농협도 해킹하고 뭐 그렇다는 거잖아. 예를 주장해 보면 네. 뭐 못하는 게 없잖아 북한은. 네. 거의 전지전능하죠. 그러면 야 이게 북한이 그 자기를 방어도 잘할 거 아니야. 방어 벽도 네. 좋을 거고. 네. 이건 약간 일부러 흘린 거 아닌지 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인터넷을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에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뭐 호텔이나 연구기관, 학교 이런 데는 이제 인터넷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우미 선생님도 보면은 북에 가셔가지고 카톡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허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인터넷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내부망이라 해서 인트라넷이라 해서 북한 자체 내부망만 있고 북한 주민들도 다 그것만 써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 홈페이지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아주 소수 특수한 몇 개만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이 되는 거지 실제 북한의 어떤 내부 정보가 있거나 이런 데는 아예 어차피 선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해킹을 한다고 해봐야 어디를 해킹할 수 있을까? 해킹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뻔한 거예요. 북한에 뭐 해킹할 수 있는 거는 북한 내부에 소수, 극소수 몇 개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도 이제 북한 홈페이지 서버가 중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접속이 원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나 접속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한국의 해커가 북한을 해킹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해킹할지는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아, 몇 개 없구나.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쟤네들 여기 해킹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하나 놔두고 방어 그 방어벽을 약간 약하게 해볼까? 그럼 알아서 가져가겠지? 네. 뭐 알아서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좀 나 약간 좀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 북한을 우리가 해킹해가지고 북한이 우리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했다는 것도 약간 좀 의심스럽고 이거 사실을 일찍 알았는데 굉장히 늦게 이거를 막 공개를 했더만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사람이 버젓이 한 달 넘게 출근했다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윗선이 사령관이나 여단 정도 백이 있어야 우리 같으면 이거 만약에 걸려서 막 이거 바로 잡혀갔지. 간첩인데. 이거. 간첩인데. 야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정보사령부 이게 옛날 기무사예요 그러면은? 아니요. 정보사는 원래 있었습니다. 기무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아니 정보사만 하는 곳이에요. 네, 정보사가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그 국정원과 정보사의 차이를 알았는데. 아, 재밌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대북 뭐 그 북파 간첩이라고 부르잖아요. 북파 간첩 뭐 동지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 국내 이제 아무튼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안 알려져 있지만 북한으로도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지금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래요? 하려고 시도는 하겠죠, 어쨌든. 네네, 네. 그런데? 근데 그걸 하는 데가 국정원이 아니고 정보사예요.
국정원은 정보사의 그런 대북 첩보 사업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정원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정보사는 직접 이렇게 현장에 뛰어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막 자기 그 인맥 구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고생은 얘들이 다 하는구만. 그래서 정보사가 이제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대체로는 중국으로 많이 가요. 중국에서 이 북한 뭐 탈북자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정보 빼오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기본 정보사다. 정보사.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지금 그 최고 그 고위급들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싸우고 네. 있으니 이게 무슨 이게 뭐 콩가루지 이게.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지난 8일에 이제 국방위가 열렸는데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또 다뤄졌어요.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죠. 주장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지 않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원래는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제 허설이가 된 거예요. 신원식이. 붕짜자 붕짜가. 네. 그래서 둘이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김용현 신원식. 그래서 아예 뭐 김용현 중앙파 신원식 국방파에 갈등이 있다 지금. 서방파 아니고요. 국방파예요. 네. 국방파 중앙파가 지금 서로 자기 인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군대는 내 거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보사도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단 장관과 사령관이 싸운 거 아니냐. 아니 그 저 뭡니까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도 이 김용현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김용현 얘가 그 걔잖아요. 그 저 강성희 의원도 막 입틀 막 한 사람이고. 카이스트. 네, 그 졸업생. 카이스트 네. 후배. 네. 거기 졸업하신 거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카이스트 졸업생 그 입틀어 막았던 그 딱 그 걔가 김용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뭡니까 윤석열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지키는 호위무사. 거의 호위무사. 호위무사. 근데 2년 선배라며. 네. 윤석열 선배라더라고 이놈이. 아유 내 후배는 내가 지켜줄게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건가? 그러면 또 후배가 또 이렇게 또 결재판 던지고 뭐 이런 거 안 하나 또? 그럼에도 나중에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도 싸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뉴스 마지막 뉴스 가볼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국내 상황이 엉망진창 좌충우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건희는 부산을 방문해서 화보 촬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 기간에 6일, 7일 이틀 연속 부산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비공개 방문이라고 하면서 사진 대방출. 각종 사진들이 공개가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네. 아, 왜 비공개된 사진을 이렇게 공개해요?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무더 위에 왜 긴팔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많이 돌더라고. 그렇네. 이 사진 진짜 그 맞는 거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 아 근데 반팔을 입은 적이 없나? 모르겠어요. 왜 긴팔 입지? 아 뭐 그 저 천공이 또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애기 들어온다고. 아무리 더워도 반팔 안 입고 반바지 안 입고 긴팔 입는 사람의 나는 특징이 있었어.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햇빛 알러지 때문에 특징이 뭔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렇긴 한데 이 멍 자국을 안 보이려고 평소에 맞고 다니는 사람. 진짜. 김건희는 맞기보다 저는 때릴 근데 그 생각도 때릴 거라고 그러던데 멍 생각은 못했고 주사 맞습니다. 또 하나가 그거예요. 아~ 여기 혈관에 주사 자국. 네네 주사 자국 있어. 다리도 긴팔 있고 한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야, 우리 오늘 지금 오늘 그 국내 뉴스에 나오는 이게 마약 사건도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아, 예, 네, 그렇죠. 최근에 네, 계속 마약 터지고 그거 네, 백혜룡 경정.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 아, 그래요? 같은 백시면 같은 백시라서 내가 궁금했는데. 어. 네, 아무튼 그 선배님 힘내시고 네,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촛불 집회 나와 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 김건희가 아니 휴가 갔다며 휴가. 그 휴가. 아니 근데 휴가는 남편은 저기서 뭐 저 창원? 어? 창원 창원인가? 응. 그 통영 가가지고. 아 통영이구나. 그 저 네. 코리아 네비. 네. 어? 그거 입고 다니면서 뭐 어? 그러고 자빠졌고 말이야. 둘이 왜 근데 따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웠다는 설도 있고. 어. 예. 뭐 사실상 별거 중인가? 네. 알뜰이가 없군요. 네. 예, 근데 뭐 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부산에 화보 촬영 간 거 아니냐. 이런 거. 근데 그 뭐, 핸드폰 압수도 안 네. 하고 뭐
그냥 다니는데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검찰들 그거 일부러 불러서 한 게 이거 핸드폰 폭발할까 봐 그런 거죠. 핸드폰 네, 뭐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막 시장도 가고 막 사람 인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요? 폭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아 폭발할까 봐 긴팔 입었나? 폭발하면 탁 이렇게 아. 아이고 아이고 네 어디 뭐 이제 김관이한테 할 말 없어요? 누구? 명신아 그 문 누구지? 문동훈인가? 문동훈이요. 문동훈. 네. 그래요. 돌려줘야죠. 자, 우리 오늘 그 국내 뉴스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네. 네. 이 전문가가 오시니까 또, 네. 아무래도 네. 좀 이렇게 깊이 파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저, 위험에 처했을 때 뭐, 호빵맨 부르듯이, 네. 약간 우리가 뭐 정세맨 부르는 분위기예요. 네. 앞으로 정세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반도 국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면서 넘어갈까요? 하나, 둘, 셋, 뺨! 자. 우리 뭘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골라서 전해주셔도 네. 되고요. 일단 그 북한에 좀 큰 수해가 났습니다. 네. 7월 하순에 압록강 하구에 이제 홍수가 나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 이제 홍수 피해가 났고 그 밖에도 이제 압록강 변에 네. 홍수 피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에 이제 그 홍수 피해가 엄청 크게 났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헬기 부대를 직접 출동을 시켜가지고 헬기들이 직접 가서 이제 그 물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 그래요.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 이제 구출을 했다. 아. 그리고 곧바로 그 현지에서 수해가 난 현지에서 이 노동당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진행해서 대책들을 다 마련하고 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지난주에 이제 8일, 9일 이틀 연속 또 의주군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이제 막 구호품 이런 걸 열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고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연일 수해 복구에 전국 전민이 떨쳐 나서자 막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뉴스들을 보면은 막 북한이 난리 났다고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수해가 났으니까 난리는 난리죠. 아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엄청 죽고 뭐 구조하라고 했던 헬리콥터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랬다는데. 그 이제 헬리콥터 추락 같은 경우는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언에 나와요. 그 한 대가 그 이 작전 중에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비 많이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 헬리콥터 한 대가 이제 불시착을 했지만 피해가 없었다. 뭐 네네.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뭐 다행이다. 이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 대가 불시착한 건 맞아요. 근데 불시착하고 추락은 좀 다른 거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네. 불시착은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예정하지 못한 곳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고 네. 추락은 그냥 확 그냥 떨어져가지고 네. 막 갔다 박 뭐 박은 걸 우리 추락이라고 하는데 네. 언론은 추락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뭐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 네. 막 뭐 수백 명이 죽었다느니 뭐 이런 수천 명이 죽었대 수천 명이, 명이 죽었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기사를 보면 정보 추차 네. 다 그래요. 뭐 고위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네. 그럼 항상 그래요. 허위 정보 관계자 아니에요? 네. 고위 정보 고위 대북 아니고? 소식통에 따르면 허위 대북 소식통이죠. 근데 이렇게 화자로 바꿔주세요. 네, 그 대북 소식통이라고 하면은 거의 네. 대부분은 국정원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국가정보원에서 언론사에 이런 자료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 북한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보도하세요라고. 네. 그걸 그런 식으로 보도를 받았었다 이거죠. 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볼까요? 아니 그래서 야 이제 넘어갈 수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남쪽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는 아 우리가 수해 지원을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윤석열 정부가 아 맞아 맞아 그랬지. 네. 근데 북한한테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 자기들은 북한을 겨냥한 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지금 이제 며칠 후에도 또 한미 연합훈련 또 해요. 네, 네. 대북전단도 보내고, 네. 대북전단도 보내고, 대북전단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쌀 보냈더라고 또 갑자기 또 이제 우리가 수혜 지원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 그거 북한이 받겠어요? 당연히 뭐 안 받죠 그거. 네, 네, 네. 받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는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나서 뭐 수천 명이 죽고 있고 헬리콥터 다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를 북한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9일 날 의주군 방문했을 때도 네네. 그 이제 수혜민들 앞에서 이 얘기를 딱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입은 기회를 악용해서 우리 국가 영상에 흙탕물을 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쓰레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 우리가
우리 언론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하는 아. 거를 북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란 표현을 일부러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날조 조작하는 언론이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 제 이제 떠올려 보면은 84년도인가에 그 서울에 수해 났을 때 북에서 쌀 예. 보내줬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북에 수해 났을 때 남쪽에서도 남북 관계 좋을 때는 뭐 쌀도 보내주고 뭐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재해가 나면은 남북이 서로 도와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막 저기는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면서 예. 제가 그 언론 기사 댓글을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기쁘냐 좋냐? 너 왜 이런 기사 쓰니? 아 기자를 그, 네, 예. 기자한테 하는 예.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이 죽었다는 보도를 막 그러니까 좋냐? 예. 네.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막 보도를 하냐? 네. 막 이런 사실도 다른 건데요. 예.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그런 거죠. 이게 안 좋은 거를 무슨 마치 좋은 일 생긴 것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이게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악화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네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그 지난 4일 북한에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 인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미사일 발사 차량 250대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한 대당 네 발씩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250 곱하기 4 하면은 1000이죠. 250. 그렇죠. 벌써 나왔어? 네. 1000이죠. 굉장히 빠른데? 아우. 네, 그래서 지금 미사일이 1000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형 미사일이래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종류를 밝히진 않았는데 대략 추정하는 건 이제 화성포 11라형일 거다. 이거 어떻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래요? 네,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그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뭔가 보여준 게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찾아보면은 그게 이제 화성포 11형 라형이라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사거리가 100km 혹은 이제 300km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네네. 300km면 지금 이제 최전방 개성에서 쏘면 광주나 대구까지 날아가요. 부산까지는 안 가네. 네, 부산까지는 안 가죠.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중부권까지는 아. 다 이제 포괄한다라고 보면 되고 개령대를 중심 좀 네, 뭐 거기는 뭐 당연히 이제 타겟이 되는 뭔데. 거죠. 계령대에만 1000발을 쏘기는 그렇죠. 골고루 쏘겠죠. 군사 시설마다 다 쏘겠죠. 아. 그리고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핵 미사일입니다. 그걸 북에서 밝힌 거예요? 핵 그렇죠. 미사일이라고. 네. 아. 근데 핵 미사일인데 1000발에 다 넣었다고 핵이? 핵을 다 넣겠냐? 그러면 핵탄두가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와. 지금 1000개 넘는 핵탄두를 가진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중국도 1000개가 안 돼요. 와, 이거 야, 이거 정세면 오시니까 이게 그 재밌네. 아, 1000개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닙니다. 일단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만들어 놓고 이거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터져버리니까 언제 생산했습니까? 50년대, 60년대 생산한 거예요. 오래됐네. 네,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1000개까지 만들진 않았을 거다. 핵무기를 네, 그러니까 핵탄두를 그러면 미사일에 꼭 핵탄두만 다르라는 건 없으니까 네네. 일반 화약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섞어서 쏘면은 이게 더 골치 아프다는 거죠. 핵미사일만 구분이 안 되니까. 네, 구분이 안 되니까 핵미사일만 요격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다 요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 천 개를 다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렵죠. 그냥 일반 미사일을 막 쏴서 그거 요격시킨 다음에 요격 미사일 다 떨어지고 하면 핵미사일 그 다음부터 쏘겠죠. 근데 어쨌든 1000발의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한국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냐? 예. 없죠, 당연히.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전방에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 네. 그 뭐 안심하라는 거예요, 뭐요? 되게 원망. 아니 북에서는 전방에 배치했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은 전방에 배치한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럼 몰래 했겠죠. 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북에서는 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방에 1000발이면 엄청난데. 네, 이게 대수만 해도 진짜 그 사진을 보면은 엄청 위압적입니다. 250대 그 미사일 차량이 쫙 서 있는데 되게 위압적인데 이거를 사실 그냥 배치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네네네. 굳이 이런 인계 인수 기념식 해가지고 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엄청 떠들썩하게 하는 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아, 네. 왜? 근데 왜일까를 국내 언론들은 뭐라고 하냐면
수혜로 이제 북한이 뒤숭숭하니까 국민들의 북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 거다. 라는 궁금하면은 수혜가 나서 급하게 잡았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웃긴 거죠. 그렇네. 어, 수혜 나자마자 야 1000개 만들어. 이랬다는 수혜, 거잖아요. 수혜 나니까 막 250대 다 대결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것도 웃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수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수혜에서 돌리려는 게 아니라 수혜로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전 국민이 나서서 수혜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분석인 거죠. 네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분석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시도다. 아. 이것도 왜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기냐면 지금 미국은 계속 북한한테 대화하자 그러거든요. 네. 이거 250대 인도식 나오고 나서도 미국 그 국무부에서 대화하자 또 그랬어요. 네. 근데 미국은 바이든 정부 지금 4년 내내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대화하자 그럴 때 오케이 하면 끝인 거예요. 네.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러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고. 그 저 미국 그 저 뭐 브루스 베넷? 네네. 이 사람이 아주 많이 그 저 거론 나오죠. 사람인데. 네.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죠. 일부는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 야 진짜. 아 나 정말 얘네들의 그 상상력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 옛날에 그 ICBM 나왔을 때도 종이로 만들었다. 저거 종이로 붙인 거라고. 진짜. 정말 대단한. 아, 얘들은 그렇게 하나 봐 자기들은. 아 그런가 보다. 어? 그러니까 불안.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상상할 수가 있냐. 맞아요. 종이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국방부에서 어젠가 모형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놈들이 지금 국방부가 지금 정신 못 차리네. 네? 미국 형님들 지금 뭘로 보고 이놈들이 지금.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저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왜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아 북한이 네. 이런 거는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연설에서 다 밝혔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네네. 뭐라고 했냐면. 주변 군사적 안전 환경은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이며 구조적인 중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추종 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냐. 네네.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 핵을 공유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뭐 핵 무슨 협의 그룹도 만들고 뭐 네. 이런 협정도 하고 한미일 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뭐 협력 각서도 쓰고 그랬죠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아이언 메이스 24라는 훈련 한 거 아세요? 네. 한미가 지난 7월 말에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 핵 무기를 한국 재래식 무기와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이제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다. 라고 한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이제 한미일이 지금 대단히 전쟁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죠. 일본에서도 지금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자위대 원래는 군대가 아니죠. 근데 얘네들을 지금 육해공 그다음에 사이버 또 뭐든 하여튼 이렇게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통합 사령부를 만들고요. 이거를 또 이제 주일 미군 통합 사령부로 해가지고 다 이제 지금 일체화를 시킵니다. 마치 뭐 저 뭐 트랜스포머 합체하듯이 애들이 합체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핵전쟁 합체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지금 한국이 지금 대단히 위험해요. 대북전단 지금 계속 날리고 확성기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이번 엊그제 무슨 귀순한 사람이 있다는데 네, 한강항구에서 확성기 성과 아니냐 뭐 이런 뭐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쌀도 페트병에 담아서 또 보냈어요. 네. 엊그제 지금 이게 제발 좀 전쟁 좀 하자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정말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가만 있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무력 시위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천발이면은 정말 엄청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핵폭탄이 많이 들어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이 평화로 좀 돌리기 위해서도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저희 방송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시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오늘 문경환 연구원께서 처음으로 방송하셨는데 소감 한마디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 이거 뭐 준비한 걸 반도 못한 이...
아, 또 준비 못한 걸 또 준비한 것도 말 못한 거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죠 또. 네. 네. 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네. 했는데 간만에 이렇게 이 훌륭하신 네. 두 분과 함께 하게 되니까 쌍백입니다. 쌍백을 네, 이루고 있죠, 저희들이. 네. 저 하나만 찍으면 백자와 네. 백지로. 그렇습니다. 네. 두 분하고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 준비를 좀 적게 해서 네.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아유, 잘 해보겠습니다.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뒤에 이제 그 저희 국제뉴스 조금 더 많이 못한 건 있는데 예, 예, 그래도 뭐 아주 즐거웠고요. 네, 우리 백진님 어땠어요? 우리 오늘 문경환 연구원이니까. 아니, 막 너무 많은 새로운 그 정보들과 네. 이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예. 감당이 안 되네요. 아, 감당이 안 되네요. 너무 좋아요. 예, 저희들이 그 또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용구 정책위 의장님도 참 그러니까 이제 뭐 틈만 나면 우리가 역시 공대라서 다르다. 맞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역시 카이스트라 좀 다르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다릅니다. 네, 이 와중에 우리 니키님께서 네,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세 분석을 위해서 슈퍼챗 많이 많이 팍팍 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